우리 정영신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해? 우리 거, 나, 뭐, 우리 거, 우리 거, 막 많은 말들을 사람들이 하고, 그러나, 그러고, 이제, 우리 것은 소중한 것이요, 우리 것이 좋아, 또 뭐, 신토불이, 막 이런 일들을, 이 얘기들을 많이 하고 살았잖아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우리 전통에 대해서 이제 다한 번씩 생각해 보자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영심이 생각하는, 아, 이런 게 우리 거였는데, 또는 나는 이런 우리 것이 좋은데, 그런 것들이, 그래도 손으로 꼽으면 새록새록 여러 개 나올걸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저는 전통하고 우리 것딱 떠오르는 건 거실에 앉아서 아버지께서 난치던 모습. 수묵화 그리고 돌아가셨지만요. 그 부분이 어려서부터 제가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나 아무것도 모르는 지금도 아버지가 쓰시던 벼루 연적 다 있습니다. 그때 당시 아버지께서 우리 자식들 키우시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그 모습을 보여준 제가 그 아버지 나이가 되고 보니 아, 자식 교육이 어떻게 하고 가정 교육은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런 걸 많이 느꼈고 비록 제가 지금은 홀몸이지만 아버지가 소리 없이 행하신 행동이라든지 난을 가꾸시던지 난을 치시고 인물화 그리고 하시는 거, 그, 6.25 이후에 태어나시면서, 해방둥이시니까, 이제 6.25를 겪으신 세대시니까, 파란만장한 삶을 사신 아버지께서도 전통이라는 것은 그런 걸 생각이 아니라, 그저 예전 것이 좋았다고 그러셨거든요. 저도 그게 그저 좋아서, 젊어서 나이, 젊었을 때는 팝송도 좋아하고 가요도 좋아하고 다 했지만 그저 나도 모르게 국악방송에 나오면 한번더더 쳐다보지고 음반가게 지나가다 판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인데 어쩌다 한번 민요라든지 판소리 국악 소리가 나오면 그 자리에 서서 그냥 멍하니 들으면서 그게 그렇게 좋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턴가는 그렇게 대금이 불고 싶었었어요. 대금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합창부에 있었는데 합창대회 같은 데 나가면 합창대회 말고 독주회 하는 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대금을 하는 모습을 보고 신금을 울리는 소리다. 그때 당시. 우리 것이 참 좋은 건데 막연히 그런데 그거를 실천을 못하고 계속 젊은 시절을 보냈고 좀 아프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객지 생활 많이 하는데 그 예전에 그게 좋아서 그 예전 선생님들이 명창 선생님들이 CD를 만드신 이름이 뭐였더라? 명창 춘향가던가 완창하신 거 조통달 선생님, 김소희 명창님 그분들이 한그 CD를 4장짜리인데 두 상편 1, 2편만 있고 하편 1, 2편이 없는 겁니다. 상편 1, 2편만 듣다 보니 오리전까지만 가고 마는 거예요. 계속 제가 아무리 그 음반을 찾으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그 음반 가게를 계속 또 찾아가 봤는데 폐업하고 없어지고 아니 저기 정영신님 우리 정영신님 얘기 중인데 그 음반 지금 기억나시잖아요 누구 뭐 음반 제목이라든가 음반 그거 끝내 찾았습니다. 아 정창관님이라고 그래요 그분이 뭐 음반 하시는 분 계시더라고 그분한테 부탁을 해서 복사한 그걸 저한테 보내주셔서 완창 네 곡을 한번딱 들으면 3시간, 4시간 걸립니다. 근데 처음 들었을 때는 소리 빽빽 지르고 아 죄송합니다 사부님 두 번째 들으니까 가사가 조금 이해가 가고 3번 듣고 10번 듣고 100번 듣고 1000번 듣고 들어보니
그 의미가 하나하나 저의 가슴에 와 닿는 것이, 그래서 제가 그 음반 구해주신 정창관님하고 약속한 게 있습니다. 죽기 전에 춘향가 한번 완창하고 싶다. 꼭. 오, 대단한 약속을 하셨네요. 네. 어떡하면 좋아, 이 일을. 그분하고 꼭 약속을 했습니다. 아, 근데 그 음반이 누가 부른 소리였었어요, 한번. 그게 네. 어떤 음반이냐면. 네, 괜찮아요. 소리하시는 분은 김소희 명창입니다. 아, 김소희 명창님. 김소희 명창님 춘향가를 말하는. 네. 아이고. 이걸 계속 들으니 이제 몇 번 들어보니까 죄송합니다. 좀 질린다고 할까. 아, 내용을 아니까. 이제 그렇지, 그럴만도 하지. 그래서 또 세 편짜리 춘향가를 또 거기. 그 또 어떤 분인가 차에 있는데 다 계속 그것만 듣고 다닙니다. 하하. 그러면서 거기도 여창이셨어요? 예, 여창이셨습니다. 여창이었어. 이몽룡을 그 거기도 김소희 명창님이 하신 거예요. 거기도 김소희 명창님. 네. 계속 김소희 명창님 춘향가만 들으셨네요, 그러면. 예. 그러다 보니 춘향가 들으면서 소리의 기본이라고 할까? 그 맛을 깨끔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그 정창관님하고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공부를 시작해야겠다 해서 유튜브도 찾아보고 막 하다 보니 아 조상현 명창님 제자분이 올려놓은 지산 김영욱님인가 그분의 사철가가 그렇게 마음에 드는 겁니다. 듣다 보니 그래서 사철가만 또 듣다가 후다 동영상을 찾다 보니 사철가 처음부터 끝까지 배우기 보라다부님. 제가 여기 그 유튜브에 보면 그것만 모아놨어요. 또 우리 사부님 그거 해놓은 걸 계속 사부님이 제일 긴 게 50분짜리도 있고 20분, 15분 아. 발음을 굴려서 사부님 예전에 하셨던 말씀들 이제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정력신님 지금 우리 전통 얘기하다가 이제 아버님 얘기 그다음에 이제 판소리까지 왔어요. 그런데 우리 정력신님 얘기 듣다 보니까는 아 우리 시골의 아버님 농사짓거나 장사했거나 우리 아버님들 그랬잖아요. 네. 예? 그러고 이제 관청 일 좀 보셨거나 아니면은 또 드물게는 선생님이셨거나 그렇죠. 그 중에 이제 우리 아버님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정력신님 아버님은 그래도 그 좀 시골에 계셨다지만은 난을 칠 정도면은 그건 좀 다르거든요 지금 얘기가. 그 우리 그렇게 좋아서 그랬다고 아버님은 그러셨다는데 우리 것이 좋아서 그러셨다는데 아버님이 그런 쪽은 그 할아버님 영향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버님이 그냥 좋아서 그렇게 하셨던 걸까요? 아버님은 장사를 하셨고 할아버님께서 6.25 때 서울의 경기고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서당도 열고 그 이후로 큰아버지, 저희 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등학교까지만 배우시고 더 이상 진학을 못 하시고 예전에 연좌제 그런 그럼,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젊은 나이에 얼마나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아유, 그래서 세상에도 아버님이 그 한이 많이 맺히셨겠네. 그리고 우리 정영신님도 마찬가지고 좋아요. 그 이제 가정사 쪽 그 얘기는 우리들이 시대를 넘어서 언제거나 되돌아보면서 우리 윗대 분들이 그 뭐 그런 남북 간의 그런 문제 때문에 또는 이념의 문제 때문에 또는 사상의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이 한 개인이 고통을 받았으면 또 가족 간에도 얼마나 그 연대 책임을 지고 연좌제로 그 선대분이 월북을 하셨다는 것 때문에 아버님이 그런 불이익을 당했고 결국은 그런 영향이 우리 정영심한테까지도 왔다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공동의 책임이죠. 그게 그리고 개인사로 봐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런데 아버님이 장사를 하시면서 그렇게 짬짬이 또 붓을 들고 난을 치시는 모습을 어렸을 때 그게 그렇게 강렬하게 네. 각인이 됐나 봐요. 네. 그럼 우리 정영심님도 그런 그 그림에 대한 약간 그런 생각이 좀 있으셨어요? 좀 어떠셨어요? 저는 그저 그런 생각은 없었고 나이 먹어 여유 생기고 하면 나도 그저 아버지처럼 난이나 치고 수묵화 그리고 젊어 꿈이 전통 찻집 차리는 게 꿈이었습니다. 솔직히 그 판소리 음반 틀어놓고 네. 가요 음반이 아니라 국악
음반 틀어놓고 국악인들과 같이 차 한잔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정말. 근데 그 꿈을 못 이루고 돌고 돌아 여기까지 왔지만 그저 모르겠습니다. 제 DNA 속에는 국악이란 것이 있는 건가. 우리 것이 그저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저것 아무것도 모르고, 예전에는 사모님도 계시지만 판소리나 가야금이라든지 악기든지 하고 싶은, 돈이 있어야 합니다. 돈이 있어야 그거를 시작을 했고, 어려서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랬는데 좀 그걸 여유가 없으니까 아예 생각은 못했고 귀동냥하고 듣는 것만 하다 보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가 나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막 이 마음속에서, 사부님이 이산 저산 하면 저도 모르게 그냥 막 이산 저산 따라 부르고 꽃이 피니 멋지고 하면서 이 욕망이 생겨서 더 열심히 동영상도 보고 더 따라하고, 놈들은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태반인데 내가 틀어놓고 그 하다가도 남이 오면 솔직히 끕니다. 뭐요? 놈들은 아 판소리입니다, 단가입니다, 뭐 단가가 뭐 아예 모르지 않습니까? 판소리라는 것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래서 하지만 저 혼자 있을 때는 이걸 들으면서 마음의 위안도 받고 어떤 때는 희망을 또 보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좋고 그저 좋습니다. 참 이런 얘기 오늘 우리 정영신님하고 나눌 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카페를 통해서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거나 이제 우리 보라사오 그 강의하는 영상을 이제 저희들이 항상 꾸준히 게시를 해온 게 7년 세월 되거든요. 지금 이제 6년째라고 아까도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시작한 건 7년째라 나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다가 뭐 소리에 대한 민들레 씨앗이라고 뭐 얘기를 하면 조금 그럴싸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소리에 대한 우리는 민들레 씨앗을 좀 뿌리고 싶다. 이게 어디로 날아가건 누구에게로 가건 그 바람에게 맡기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느 땅인가는 그게 뿌리를 내리겠죠, 날아가다가. 예.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해왔들었는데 결국 그런 바람과 바람들이 서로 어찌어찌 어느 땅에서 만나서 우리 정영신님이 여기까지 찾아오게 됐다는 것도 참 이것도 보통 인연이 아닌 거죠. 예. 그리고 우리 걸 이렇게 좋아하고 서슴없이 이런 가족사 얘기도 해주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정영신님이 이제 아까 정창관님한테 그 약속을 했다고 하는, 네, 판소리 그래도 한바탕은 어떤 식으로든 이제 한 번은, 네, 진짜 한창은 하고 싶습니다. 잘하도 못하건 간에, 네, 사설을 외우든 곡조를, 네, 외우든 하여튼 한번 쭉 깨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죠. 이제 그런 그 어때요? 이제 그렇게 많이 들어서 어차피 그러면 김소희 선생님 창으로 한번은 완창을 하셔야 되겠네. 아닙니다. 저는 아, 그럼 어떻게 이제 아직은 그런 단계도 아니고 이제 겨우 단가 몇 줄 외는 수준인데 아직은 더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사부님 기회 닿으면 여기 와서도 배우고 싶고 기회 닿는 대로 더 해서, 그렇죠, 저만의 소리로, 그렇죠, 제가 지금은 다른 여러 명창님들 소리 듣는 그 자체만 좋은 상태이고 다음에 이제 더 연습을 하면 제가 나름 그럼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게, 이제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게, 우리 정영신님이 그 안에 마음만 아픈 게 아니라 몸이 아픈 일도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몸이 아팠는데 그 몸 아픔을 의학에 의해서만 그냥 극복하신 게 아니라 나름의 의지와 집념과 또 삶에 대한 그런 나름의 그런 각별한 그런 이야기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이겨나오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폐암으로 2년 만에, 2년 후에 제가 간암 3기 말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쓸개까지 쓸개는 담석과 조직이 같이 있는 것 제거를 해야 한다고 혼자 올라와서 어머니는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우울증 비슷하게 힘들어 하시는 걸 뻔히 아는데 어머니 저 서울에 큰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연수 받으러 갑니다. 하고 올라와서 혼자 수술 받고 남동생이 경기도에 사는데 와서 사인하고 5년 정도를 모르게 어머니 모르게 그걸 숨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를 했을 때 어머니도 깜짝 놀랬고 근데 동생들은 알았죠. 제가 수술한다는 걸 다. 야, 어머니의 사랑이죠. 제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거는 어머니 아버지한테 어려서부터 애비 얼굴에 먹칠하지 마라. 그 한마디가 그렇게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사부님도 아시겠지만 김제 여기 조금만 하잖아요. 뒤집 자식. 저게 누집 자식인데 특히나 저희 아버지도 활동을 많이 하셔서 뒤집 자식이라고 다 알고 그 동네에서는 그래서 남한테 손가락 받지 않고 선하게 살라고 노력했고 부모님 욕 안 먹이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고 그래서 어머니 생각하면서 버텨냈죠. 그 그래요. 병마를. 그래요. 지금 정영신님 좀 몸은 어떠세요? 지금은 좀. 지금은 수술하고 완치된 지 딱 10년 됐습니다. 만 아이고, 10년.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예, 예, 그래 축하드립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 얘기 이제 좀 마무리 얘기가 이런 얘기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정영신님이 또 그 당분간일지 아니면 좀 오래일지 다시 고향으로 가시게 됐다면서요. 고향 김제시죠. 예. 그런데 그 고향에서 어떤 계획 있으신지. 아, 고향 내려가서 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네. 일단은 새로운 네. 일을요. 예. 네. 네, 이제 그래서 그 새로운 일이 잘 되시면은 여기서 다시 저하고 만나서 또 네. 얘기 나누고요. 네, 그리고 그 새로운 일을 하는 그 여정 중에서도 우리 국악을 듣거나 또는 흥얼흥얼하니 위안을 삼거나 하는 그런 그 하루하루도 이어져 나가겠네요. 아, 그럼요. 네, 그럼 당연하죠. 그러죠. 네. 우리 풍류당에 대한 것도 이제 우리가 뭐 여기 꼭 이 공간에 모여 앉아야만이 풍류당원이 되는 게 아니라 아. 우리 정영신님처럼 인터넷으로 또는 유튜브로 네. 한 번만 우리 브라사부 강의를 듣는 분들 한 번만 들었다 하더라도 그분도 저희는 마음으로는 풍류 당원으로 생각하거든. 그런데 수백 번을 봐보셨으니까 당원 중에서도 아주 열성 당원. 저희 부끄럽습니다. 저희 풍류당 열성 당원으로 저희가 그렇게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정영신님이 앞으로도 우리 그 풍류당 영상 작은 좀 위안이 됐으면 좋겠고. 네. 그 다음에 항상 그 발걸음이 멀리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항상 가까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네. 예, 서울 가까이 오시면은 우리 사바하고 또 고향이 동양이시니까 저기 저 뭐 동양이니까는 결국은 우리가 사적인 자리 떠나면 누님 동생 같은 뻔 네, 아닙니까 이제 그렇죠, 그게 그 또 김제 요촌이라는 저도 요촌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갖고는 사바 고향 요촌인 얘기 나오면 오 그 고향인데 고향 사람인데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네. 건강 잘 지켜내시고 네. 그 아버님이 이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이렇게 누리고자 하셨던 그런 그 그림을 통한 별천지로 가신 그런 네. 풍류. 네. 난 아버님에게서 그런 걸 느껴요. 네, 맞습니다. 그 그림을 통해서 별천지를 가신 거예요, 이미. 네. 네. 왜냐하면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세상을 논일다가 잠깐 또 돌아오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야. 그러니까 우리 정영신님은 또 소리를 좋아하시니까 네. 소리를 타고서 또 별천지 한번 딱 용궁도 수궁가 타고 가시고 또 대박 나는 것도 네. 흥부가 다 네, 예, 소리 타고 또 흥부가 대박 한번 나고 또 나오시고 이제 이런 그 즐거운 생각 하시면서 좀 건강도 살피시고 네. 우리 풍류당 한번 잊지 마시고 우리 사부님한테 좀 한 말씀 하시죠. 앞에 사부님이 카메라맨까지 해주신 오늘 우리 정영신님이 아주 사부님한테 한 말씀 해주셔야죠. 저는 그저
우리 사부님 매일매일 동영상 올라오는 거 보고 아 어느 때는 손 선생님 북장단 맞춰서 그렇죠. 수강생이 돼서 하시고 그렇죠. 네. 또 어느 때는 사부님이 이 자리에 앉으셔서 하시고 하시는 거 보면서 아, 잘 보셨네요. 아 우리 것을 위해서 저렇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우리 것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나는 뭐를 했을까 부끄러웠다고 제가 쪽지를 보냈었잖아요.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것을 위해서 저도 부단히 노력하고 우리 사부님 노고가 사부님은 별거 아니라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진짜 꿈에 그리던 사부님을 봤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아이고 간만에 우리가 이렇게 또 예, 즐거운 그 만남을 가지고 또 이런 게 우리 풍의당의 또 작은 문화이기도 하거든요. 네. 이런 얘기를 그냥 스스럼없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꺼릴 게 없잖아요. 우리가 서로 계약을 한 사이도 아니고 무슨 우리가 대단한 무슨 예산을 여기다가 써서 막 뭘 하는 일도 아니고 그저 우리 그 마음 하나로 발걸음 하나로 찾아오셨고 네.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정경씨님의 우리 전통에 대한 이야기, 아버님 이야기, 그 다음에 고향에 대한 그리고 이제 가족사의 그런 그늘진 것들까지도 그 다음에 스스로 아픔을 이겨낸 어머니 사랑으로 이겨낸 그런 것까지도 다 느끼고 거기에 이제 우리 풍의당의 보라사 아버님 소리가 어떤 그런 자그마한 그 위안이 되고 네. 또 그게 그쵸. 하나의 생활의 그런 등불이 됐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참 반가워서 이렇게 얘기를 길게 길게 그냥 했거든요. 근데 이런 것 자체를 우리는 또 공개할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보라사 부모님하고 인연이 있거나 없거나 또는 김병준과 인연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나도 저 정영신님처럼 저런 얘기 한번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면 오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도 아주 판촉을 야무지게 지금 했습니다. 지금 아유 큰일 났네. 만나자마자 첫날이잖아요. 우리요. 예, 그러니까 그쵸. 이것도 꼭 그냥 편지 없이 내보낼 거예요. 만나자마자 첫날에 우리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튼간 좀 그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만남에 대해서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가름을 하게 됩니다. 여튼 건강 잘 살피시고 예. 다음에 풍당 기회 되면 꼭 오십시오. 아, 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예. 예, 송년 발표회 할 꼭 좀 알려주십시오. 네. 제가 꼭 그날은 시간을 어떻게든지 빼서 그래요. 어디든지 찾아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그 풍의당 발표회가 예. 연말에 하지 않고 이제 신춘에 하기로 했어요. 아, 예. 신춘에 그러니까 이제 내년 4월쯤 이제 꽃피고 새울고 할 때 네. 그때 시간 좀 한번 예. 꼭 한번 내시고 그때 이제 만약에 한 곡 좀 하실 수 있다라면 사부님한테 미리 점검 받으셔갖고 그날 짧게라도 한번 그렇게 하시는 그렇게 그 송년 또 우리 송년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네. 기회가 되시면 송년도 한번 오시고 예, 알겠습니다. 여튼 오늘 우리 정영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